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수를 20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90번 명사에 의하면을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격식적인 상황에서 정보의 출처를 밝히거나 인용할 때 사용하고 사용되는 정보는 보통 언론기관이나 정부 발표, 조사 결과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에 의하면은 명사의 받침이 있든 없든 바로 에 의하면과 결합해서 말합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 정부 발표에 의하면, 명사에 의하면은 앞에 정보를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문장에는 간접 인용이 자주 나옵니다. 바로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에 의하면을 활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일기예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지난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65만 명을 넘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6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수족관을 관람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족관을 관람하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커피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마셔야 건강에 좋다. 전문가에 의하면 커피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명사에 의하면 다음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문으로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아침은 꼭 먹어라. 이 문장을 보면 에 의하면과 명령형 먹어라가 함께 쓰여서 틀린 문장입니다. 명령이나 청유의 근거가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뒷문장에 명령이나 청유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을 바르게 고쳐볼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명사에 의하면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명사에 따르면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제 조금 더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접 흡연이 건강에 더안 좋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접 흡연이 건강에 더안 좋다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내일부터 세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일부터 세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실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명사에 의하면을 공부했습니다. 숙제입니다. 뉴스나 정부 발표를 들었나요? 요즘 이슈가 뭐예요? 명사에 의하면을 활용해서 말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